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심한 그런 말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요. 이 체벌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어떤 자녀는 특별히 더 부모님이 사랑하고 이렇게 또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처럼 편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공부를 못한다고 핀잔을 받거나 꾸지람을 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이런 것으로 상처를 입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의 폭언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로 인한 상처, 또 교회에서 심지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이효세 목사가 그럴 마음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같이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또 어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또는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를 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또 선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그런 상처, 아니면 이성을 사귀다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일방적인 그런 이별의 통보를 받았을 때 엄청난 상처가 되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나의 어떤 그런 은혜를 입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또 여러분,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면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본인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깨지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체적인 장애, 누가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외모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째, 자신감을 잃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전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를 잘 못합니다.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또 실수해서 또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아요. 뭐 공부를 못한다든가 뭘 못한다든가 이런 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대인관계를 잘못하고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인 기피증이 있어. 또 다른 상처를 사람들에게 받을까봐 또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분노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과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이라든가 정서불안이라는 불면증 같은 이런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상처가 우리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각종 그런 그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를 가지고 분노나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안에 악한 것들, 귀신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한 36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왜 충분히 그 정도 환경이나 조건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지? 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그의 인생의 쓴뿌리가 돼서 그것이 그 인생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하지 못한 삶, 또 변화되지 않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막 상처를 많이 줘요.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니 몸에 어떤 것에 상처가 났어요. 그럼 조금만 이게 다치면 또 덧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힘들고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처가 점점 더 그대로 놔두면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치료받기가 어려워요. 치료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안수를 받아도 약을 먹어도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생긴 질병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근원인 상처를 치료해야 질병이 치료가 되는데 그 근원을 놔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치료를 하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이 상처는 자신의 축복된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오늘 그런 설교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 마음의 그 상처를 입은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병, 이런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오늘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치료자로 영접하고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라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주신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계속 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물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가 없으면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다른 형제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기업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할 수 없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부인을 드리게 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아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그때부터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고 말로써 모욕을 주고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본부인인 한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분인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남편의 말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으로 갑니다. 실로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분인나로 인하여 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지만 이 상처를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내보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내 상처받은 가슴을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의 치료의 손길로 그분이 나의 심령을 어루만지게 되면 수십 년 된
그런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 팔고 술 팔고 웃음을 팔면서 얼마나 문 남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상처받은 그 심령이 치료를 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섯 번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게 헤어졌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헤어졌을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의 상처를 갖고 안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길르앗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기생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한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본처한테 그리고 본처에 난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은지 몰라요. 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냥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기생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너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고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럼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하면서 삐뚤어지고 술을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질 않았어요. 마음에 엄청난 그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본처에게서 그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에게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처를 받고 쫓겨났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던 그런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경에서 구원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냐?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내 상처받은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요, 구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어떤 그런 막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이제 약을 다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약들이 굉장히 좀 독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건강한 사람도 이런 게 막 보면은 좀 먹으면 막 몸이 덜덜 떨리고 막 이게 몸이 다 풀어지고 막 이런 걸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한번 극도로 어떤 좀 그 교회를 일곱 개 세워놓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 교회에서 뻥 터져. 저 교회에서 뻥 터져. 아니, 뭐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한 일이, 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 받겠네. 제가 웬만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 이 뒤에는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는데 한번 약을 먹고 나니까 있잖아, 몸이 있잖아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고 어떻게 돼요? 약을 버려버렸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 또 재발을 해요. 또 갔더니 의사가 저한테 호통을 얼마나 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와서 한번 먹으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안 먹고 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병은 약을 먹어서 치료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우리 여러분 마음의 이 병은 가장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직 무슨 약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이 약을 먹으면은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제조해서 먹으면은 이게 최고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보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데 무엇을 보내서?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여러분 위로받고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자, 시편, 아니 이사야 6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게 내렸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라고요? 고치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아멘.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상한 마음을 고치시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어. 그래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나의 마음의 그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능력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놀라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괴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래? 그 마음에 그 깊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상처를 막 만지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막 그게 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보면은 다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어려울 때 막 도와줬는데 저는 의리가 없이 이렇게 사람이 좀 배신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우,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처음에.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상처 안 받아요. 아, 모든 걸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을 절대 긍정으로 하니까 이제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그 깊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 그 인간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굉장히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또 제 엄마한테 상처받은 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들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세 번인가 계약에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이제 거짓말하고 게임방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그맣게 있을 때인데 동전을 마루에 있었는데 500원짜리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가져 사먹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다닐 때니까 이걸 이제 이게 숨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뭐를 해가지고 한 세 번인가 굉장히 제가 좀 심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고 권위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결혼하면은 나는 정말 자녀한테 부드럽게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게 바뀐 게 뭐냐면 학원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기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제 눈에 들어오기를 어때?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엄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목회 초창기니까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고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아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저희 부부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잘해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열지는 못했겠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주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굉장히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상처가 계속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받으려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부모님이든 상사든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들한테 아니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형들이 자기를 옷을 다 벗겨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은전 30냥에. 그래가지고 팔려가서 또 노예시장 가서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열심히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심으로 불타고 이렇게 살았으면요,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무너져 내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자기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했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 안 긁어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샀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또 가로챘죠. 20년 동안 마음속에다가 동생 야곱에 대한 그 상처 그거를 가지고 분노하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사람 보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왜? 내 마음 속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 속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믿고 용서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래도 기도해도 용서해도 잘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목회 상담을 이제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죄종, 성령 못 받은 사람에게 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상담이 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목회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언적 치유 기도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성령 임하고 나서 기도해 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자기 마음에 엄청난 그런 고통과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기도할 때 그런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를 주셔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정신과적인 그런 가서 상담 또 심리 상담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게 깊고 오래된 심한 경우에는 네,
병행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은 모르겠어요. 살아오면서 상처 안 받고 다 컸는지 모르지만 상처 받았으면 신랑을 잘 만나야 돼. 예, 신랑을. 왜?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신랑이 계속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요.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상처가 많아도 다 치유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어도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그런 마음의 상처는요, 한 번에 딱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경우에는 한 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딱 치료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 오래되고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계속 듣게 되면은 긍정적인 언어를 듣게 되면요, 치유가 돼. 제가 여기 여러분들 이제 얼굴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올 때요,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많아 처음에.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 마음에 지금 상처가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꿈의 교회에서 좀 지나다 보면은요, 다 얼굴이 밝아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건 얼굴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오면요,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항상 거의가 그래요. 꿈의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얼굴이 다 환해요? 네, 정말 그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또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상처를 치료해 주고 계시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볼래요? 지금도 어쩐가 한번 보세요 얼굴. 아,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있는 보라니까요. 예. 예영이 한번 일어나 봐. 이리 나와 봐. 예. 올라와 봐요. 예. 저기 얼굴 한번 봐요. 예.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하죠? 아니, 뭐, 저기, 아니, 많이 여기 있어 봐. 멀리 있는 분들 잘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여기다 좀 비춰주지 왜 안 비춰주고 이효세 목사만 비추고 있을까? 더 가까이 좀 잡아봐요. 손 내려 그래야지. 우리 사모가 그래. 애영이 좀 머리를 오늘 이제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좀 올렸으면 그 환한 얼굴이 더부할 건데. 네, 진짜 예쁘죠. 근데 우리 애영이도 상처가 없겠어요? 상처가 있지.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예영이가 우리 조카예요. 조카. 그 이름도 제가 태어났을 때 예영이라고 지어줬어. 예영이라고. 근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얼마나 큰 어려운 일들,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정말 찬양할 때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예영이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제 조카인지 몰랐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상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는 여러분이 절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반드시 여러분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요, 내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또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야지. 제가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적어서
우리 집사람 이름 누군지 아시죠? 민영애 씨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얼굴이 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호샘 목사하고 사니까 이제 모르겠어. 오늘 어쩔지 모르는데 상처를 치유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랬대요. 오빠들이 둘 태어나고 세 번째 이제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또 아들 낳기를 바랬는가 봐요. 근데 딸이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미움을 받고 못나니 뭐니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항상 제가 결혼했을 때도 못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못생겼다. 아, 제가 당신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게 아예 막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이웃의 목사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계속 그런 어떤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렇게 하고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면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문제가 되죠. 특별히 이제 부부가 되신 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보여서 그 살아오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치유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떻게 한다고요?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는 시간이 걸린다고. 근데 계속 치유를 받으면은 곧 완전한 치유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미움, 분노, 열등감, 죄책감, 얽매임 이런 것부터.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 때는 사람들의 만나는 게 두려워. 그래가지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딱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죠. 그래가지고 와보라. 그럼 전도를 해. 전도를. 이제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나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 저 여자는 전에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웠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대.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갔잖아요. 한낮 정오의 시간에. 팔레스타인이 그때 얼마나 뜨거운데. 아무도 그때는 물길로 오지 않는데. 근데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만해지고 신앙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급속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은요,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항상 이러면서요, 어둡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근데 이 상처가 딱 치유되면요, 굉장히 자신에 대한 그런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감이 생기고 다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도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가정 생활도 행복하게,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사회 생활도 행복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거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임을 선포하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함.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계속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상처받은 마음을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